네, 여름, 썸머, 정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시원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여긴 예쁜 척,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척척척 산책입니다. 오늘 솔민 씨가 아는 척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컸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바로 삼척 동자도 다 안다는 삼척 중앙시장입니다. 시장이요. 정말 크지 않나요, 솔미 씨? 맞아요. 네. 너무 커서 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보이는 곳부터 가자고요. 같이 가요. 전통시장 있는 이거 어디서 이게 뭐 풍악 같은 게 어디 들리지 않아요? 진짜요? 이거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게? 여기인가?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또 궁금하니까 들어가 봐야지 또. 네. 이게 세상에 무슨 소리야 이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희보다 더 정신이 없네요, 여기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여기 저 시장 안에서, 여기 네. 가게에서 이렇게 뭐, 꽹과리를 치고 계세요. 여기 꽹과리 맞죠? 예, 꽹과리 맞아요. 예, 꽹과리구나. 여기, 가만있어 여기 미용실이잖아요. 미용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꽹과리를 치고 계세요? 꽹과리는요, 제가 취미생활 하는 건데, 연습 네. 중에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손님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살 치죠. 살살 치는 거. 예. 살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하신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그만. 취미 활동을 이렇게 틈틈이 네. 바쁜데도 이렇게 하고 계신가 봐요. 네, 저는 하고 싶은 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럼 이거 꽹과리는 얼만큼 되셨어요?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연습은 조금씩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제가요? 아니, 예,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원래 커요. 원래 크시고. 원래 큰데. 예.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네. 꽹과리 말고 또 배우시, 또 하시는 거. 북도 치고요. 북도 있고. 네, 장구도 있고요. 장구 있고. 뭐, 속어도 있고. 있는 거 다 있어요, 사물. 북은 좀 저랑, 저도 이거 젬베 배우고 있거든요.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근데 저기, 네. 본업은 언제 하세요? 본업은요? 네. 틈틈이 하는 거예요. 본업을 틈틈이 네. 한다? 보통 취미를 틈틈이 해야 되는데. 네. 본업은 그러게요. 틈틈이 하고, 취미생활을 본격적으로 해야지. 반대로 하신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저, 한번 있어봐. 이거 우리 옛날 영화 서편제 같은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장구고. 와. 색깔이 다르다. 나 이런 색깔은 처음 봐요. 아니, 풍악대를 하나 차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니까요. 사람만 있으면 차릴 수 있어요. 그니까요. 장구도 지시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한번 해봐요. 네, 네가 장구를 해. 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장구, 지, 끝까지. 이 다 길을 일컬어 사물이라 하네. 아니, 저기, 사장님. 그 방금 이거 한 거 있잖아요, 박자. 예. 요게 저 무슨 보통 그냥 장단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건 무슨 박자예요? 요거는 삼체 장단이라고 그래요. 삼체요? 삼체? 예. 삼체. 예. 그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예. 제가 배울 때 삼체로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게 악기마다 다 삼체 장단이 있는 거죠? 예, 이건 요 우리 지금 하는 게 삼체 장단. 요 꽹과리부터 한번 좀 알려 주세요. 삼체 장단.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땅도 내 땅이다. 조선도 땅도 내 땅이다. 땅도 내 땅이다. 들어가자. 그럼 우리 설문 사장님 이렇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오빠랑 나랑 오빠랑 저랑요 누가 더 잘했는지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재미가 없잖아요. 시키만 하면 뭐해? 싸워야지. 지금까지 너가 제일 재미 없었어. 네? 한번 해봐. 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먼저 어머니께서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요. 네. 저희가요,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네. 또 배우는 거는 좀 빨라요. 폴미가 네. 가수예요. 네. 박자 감각이 없으면 가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잘할 거예요. 네, 네 잘할 것 네. 같아요. 네, 박자감이 없는 가수를 아마 최초로 네. 보실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요. 자, 잠깐만, 잠깐만. 그럼 저도 그러면 좀 배울게요.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네. 북이에요? 이거? 북. 그냥 북? 네, 북. 제가 평소에 네. 뒷북을 잘 치거든요? 뒷북 잘 치면 이거 잘 치세요. 이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뒷북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장단 똑같은 장단이에요. 네. 아 좋아요. 네,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아니 네. 치는 거는 똑같은데 들리는 소리는 다르네요. 그렇지 당연히 악기만 소리가 다르니까. 어이. Let's go. 제가 악기를 치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으면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 네. 악기도 쳐야겠어. 네. 노래도 하세요. 노래는 뭘로 불러야 돼요? 민요 한번 땡겨봐. 민요 한번. 민요 한번 해보세요. 민요요? 네, 우리 손님이가 또 민요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아. 시작! 아리아리로 스리스리로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 너무 재밌네 이거. 잘하셨어요. 아니 여기 미용실이 아니라 네. 뭐 합주실, 네, 뭐 연습실, 네 연습실 같아요. 뭐 사랑방, 아. 뭐 이런 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은 장사하신 지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3, 14년 정도. 그러면 취미는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취미는요. 네. 놀면서 그냥 저 이런 소리 나는 걸 좋아해요. 큰 소리 나는 거. 네. 큰 소리 나는 거요. 네. 그냥 틈틈이 네. 일을 하면서 네. 배운 거예요. 그냥.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가서 취미생활하고 아 거기 뭐 학원 같은 데 다닌 거예요? 학원 동아리가 있어요. 아 동아리 가서 네. 배운 거예요? 아 이게 하니까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악기를 배우면? 악기를 배우면은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네네. 네. 뭐 모든 것이 그냥 즐거워요. 어 저는요 아니, 네, 네. 일은 일, 놀 때는 놀고 일할 땐 또 열심히 잘하고 네. 네. 나가 놀 땐 또 열심히 잘 놀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 스포츠 댄스도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스포츠 댄스는 잘은 못하는데 옛날에 배웠었어요 조금. 배웠었어요? 기본. 그래요? 밤에. 그 어머니 이왕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보고 계시는 거 오. 한번 요 자리에서 조금 그래.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오 좋아. 오 자리가 좀 높다. 일로 일로. 자 나비처럼 날아서 사뿐하게. 오 박자감이 좋으시네요 어머니께서.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몇 명이서 왔어요? 삼척에서 오셨어요? 삼척에서 왔어요! 네. 몇 명이서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두 명이서 왔어요, 어머니. 커피 한잔 어때요? 커피 한잔 좋죠! 아, 좋다! 진짜 최고로구나! 네. 최고로구나! 아 여기가 저 어시장이잖아. 네. 어, 네? 냄새 난다. 바다 냄새. 수산물이 그냥 가득하고. 네. 바다 냄새가 에? 물씬 풍기고. 네? 아 진짜. 잠깐만. 근데 이거 와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어, 박건 오빠가 왜 여기 있어요? 나랑 같이 소통해야 되는데. 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박건 내가... 오빠가 왜 여기 있어요? 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사장님, 우리 박건 오빠 좀 어떻게 찾아주세요. 아 이게 그 문어죠. 그 유명한 그 저 삼척 문어. 삼척 대왕.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사장님 문어 저 닮았대는데 제가 닮았나요? 똑같이 생겼네요. 아, 똑같이 생겼대요. 아니, 자 여러분. 아, 닮았어요 이 나랑? 똑같이 생겼대요. 오빠 얼굴 이렇게 가까이 대주세요. 오빠가 문어 닮았대요 사장님. 난 문어가 아니니까 뒤로 빠져야 돼. 야 유명한 그 삼척. 아니 삼척이 문어 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와 이 문어 진짜 엄청 크네. 이거 다리 봐. 다리 두께가 이렇게 고 이만해. 오, 진짜 굵다. 와, 오 이거는 지금 한번 봐,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기는 달라도 이제 삶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 삶으면은. 얘는 살아 있는 거. 응, 생물.
이 언제 잡혀온 앤가요? 아침에. 아침에요? 사장님 저 장갑 끼고 얘 만져봐도 돼요? 한번 만져봐. 그냥 만져버려. 그냥 만져봐.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 나는 못 만져, 무서워. 나 무서워. 만져봐. 처음 만져보는데? 어, 우리 집 강아지 같아, 귀여워. 뭐 강아지 같다고? 네. 꾸덩꾸덩해. 어, 귀엽다. 귀엽다. 야, 너네 강아지 털이 없니? 에? 아니, 털 다 밀었어요, 털. 아, 밀었어. 어머, 얘네 움직여요. 어머, 생기 발랄하다. 와. 얘는 별명이 생기 발랄한 문어. 설미야, 문어 춤 춰봐, 문어 춤. 문어 춤? 어, 문어 춤. 그럼 박수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방금 문어 만진 걸로 지금. 아니, 문어 만진 걸로 이렇게 나를. 뭐. 아니, 저, 사장님. 예. 삼촌 문어가 유명하잖아요. 예, 예. 저희가 그, 저기, 이거 좀 맛을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아, 좀. 그래요? 네, 근데 저기, 그냥 제가, 저희가 맛을 볼 수는 없고. 예. 뭔가 일을 좀 도와드리고 좀 저희가. 아. 저희가 그 염치는 있거든요. 문어가 예. 비싼데. 그 저희가 일을 좀 도와드릴게요. 알겠어요. 예, 네, 어떤 걸 좀 도와드릴까요? 저 우리 안 사람이 지금 택배를 싸고 있는데. 네. 그럼 택배 한번 싸오실래요? 택배요? 아, 좋습니다. 어, 좋아요. 아, 그럼 할 수 있어요. 네. 예, 예.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제가, 예. 아, 이거 문어요? 아, 바람을 좀 빼서 해가지고 이게 살살. 어머니 저는 뭐 하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고. 오, 와. 선배님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좀. 여기 좀. 네? 여기 좀 잡으세요. 여기. 그래요. 여기를. 그래 그래. 알았어. 네. 사장님 이거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 그러니까 택배는 하루에 얼마나 들어와요? 지금 택배 많은데 월요일과 금요일이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월요일과 금요일이 제일 많아요? 네. 요즘 좀 주문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금요일은요? 주문량이 저기 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일단 해. 아니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집에서 이렇게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 택배가 많죠. 많아졌나 보다.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얼마 되셨어요? 지금 4년 넘었어요. 4년이 넘었어요? 네. 초창기 때는 지금이랑 어때요? 장사. 아...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아... 근데 배달은 또 더 괜찮잖아요. 택배가 있어서 괜찮아요.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네. 택배를 해서 많이 시켜 먹어요. 예. 네. 이거 뭐. 네, 잘 해야죠. 예, 라인 봤네. 어떻게 라인이 들어왔네. 어,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네, 다 익었어요. 아, 얼마나 삶은 거예요, 사장님? 한 4분, 5분. 4분에서 5분? 네. 오오오오. 들어갔다. 사장님, 네. 근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소스를 넣나요? 아니지,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물에? 네. 동양 문어는 네.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이렇게 원래 단맛이 나요, 이렇게. 아, 아무것도 안 넣어도요? 네. 맞아요, 물 색깔도 변했더라고요, 그쵸? 네. 문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오는 맛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동양 참문어는 남해 쪽에는 돌문어랑 종류가 다르고 또 맛도 다르고 또 값도 비싸고 이게 참문어예요? 네. 참문어가 그 문어 중에 1위입니까? 그렇죠.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고. 요즘 덥잖아요. 그러니까 또 차가운 걸 찾으시나 보다. 참문어가 아니고 참. 참이요? 참문어가 아니라 참문어. 나 지금 참교육 중이에요? 자 여러분, 솔미가 참문어인데 찬문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찬문어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진짜 아, 정말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정말 재밌어요. 네. 얘들 잘하면 이제 대형 문어가 되는 거예요. 아 얘네가요? 저렇게 저게 점점 커져가지고 네. 20kg, 30kg, 40kg까지 와. 삼척
추석 앞바다에서 이렇게 잡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이요? 그건 아니죠. 제가 직접. 네. 아침에 공수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 경매 가서 전날 잡은 것들 아침에 이제 경매할 해오고. 과장님. 맛이 깨끗해. 문어 깨끗해요. 야, 이거 뭐라고 그러지? 문어 문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의 친구 미코 바니에로. 아, 사장님 오늘 정말로 이게 귀한 삼척 참문어 맛을 보게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저희가 맛있었어요. 조금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사모님. 아, 도움이 좀 됐어요? 감사해요. 네. 네. 아, 사장님 네? 문어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아, 문어 사업은 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되게 재밌네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뚝 서 있어요. 무너지면 문어가 아니죠. 뚝 서 있어요. 뚝 서 있어요. 네. 뚝 서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 얘가 오늘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못, 뭐라도 해야 돼요. 오늘 많이 못 살렸어.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장님께서 이렇게 삼척의 자랑인 이 귀한 참문어를 아주 좋은 가격에 또 양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문어 드시러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문어는 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도 문어채로 인사를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어 많이 드시러 오세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아이고, 이 시장에 비가 이렇게 내리네. 그러니까요, 오빠. 네. 비가 내리니까 비 관련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 생각 안 나도 되는데. 생각이 난다. 생각 났니? 네. 해봐. 네. 비 내리는 호남 상원 나는 열차에 흔들리는 고로케로. 나도 생각난다 하나. 어떤 거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고로케. 고로케.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는 날 축복해주기 위해서 네.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네. 아, 예. 비 올 때는 어떻게 저 장사가 좀 어때요, 사장님? 잘 되죠. 아, 비 올 때는 더? 예, 비 오면 생각나는 게 고로케. 고로케잖아요. 맞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어머니. 고로케, 맞아요. 고로케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기, 여기서는 이제 장사 시즌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요, 한 6년? 6년 동안 6년? 이 자리를 지켜 오신 거예요? 와. 그러면 여기 고로케랑 또 뭐뭐 있어요? 고로케하고 네. 식혜도 팔고. 식혜도 팔고. 그 왜 주전부리는 다 팔아요. 주전부리 관련돼서. 네, 네. 어머니 종류는 어떻게 돼요? 고로케 종류. 고로케 종류. 다섯 가지예요. 뭐뭐 있어요? 뭐 있어요? 네. 김치. 카레. 카레. 땡초. 땡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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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네. 땡초? 땡초도 들어가요? 땡초는 좀 왜 말 그대로 땡초인데 이제 고추를 갈아놓고 네. 많이 맥쳐서 좀 매운맛이 많이 남았나요?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다섯 가지 중에서 그래도 치즈가 많이 나가요. 치즈가? 치즈, 그다음 김치, 그 다음에 고구마. 와. 치즈! 오. 치즈! 그걸 하는 이유가 뭐니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데. 같이 보면서 우리 치즈. 네. 자,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치즈!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아 지금 우리 잘 나가는 치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치즈요? 치즈요? 네. 좋아요. 치즈가 들어간 고로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네, 이게 빵가루예요 빵가루고 아 이게 빵가루예요? 고로케 이제 거죽에 바삭한 느낌이 나는 네, 네. 겉에 겉에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거 햄스터들 안에 그 있잖아요 그거 햄스터 집 안에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거 그거 같죠? 그거 같죠? 빵가루 저기 먹는 건데 네? 그 햄스터를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어묵이에요 어묵 어묵이요? 어묵이요? 네. 이게 어묵이라고요? 네, 야채 어묵. 그럼 여기에 뭐뭐 들어갔어요? 이게 빨간색 여기 빨간색 보면은 당근도 있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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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하고 뭐 양파. 양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어머니 이게 그 속이죠? 속에 들어간 고로케 속.
네. 어. 그리고 그 뭐나 고기 있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어묵이니까는 네, 생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갈아서. 아. 어. 이게 어묵 이제 오뎅 아시죠? 알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먼저 이렇게 어묵을 따가지고 이 커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아,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다가. 펴서, 네, 네, 펴서 이렇게 이렇게. 네. 발라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치즈를 치즈. 이렇게 퐁당 넣어서. 네. 꾹꾹꾹꾹 눌러줘가지고 아 치즈를 적당히 너무 뭉긋해도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어묵을 위에다 씌워주는 거예요. 아 덮어주네. 예예예. 예, 예. 그럼 치즈가 숨었네요. 네, 그렇죠 치즈가 새지 않고 이 어묵 안에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치즈가 숨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동글동글하게 됐어요. 네. 아 귀엽네 이거 완전. 이렇게 브라스 모양이 됐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품어주세요. 네. 네. 잘하시네요. 어, 귀여워. 어머니 하트 내 마음을 받아줘.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커져요. 커져요? 네. 네. 와, 어묵 향이 일단, 오, 치즈랑 확 올라오는데요, 지금? 코끝을? 와. 코끝을 막 찔러요? 예? 고소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향기, 어묵 향기. 네. 치즈랑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네. 쫙 올라와, 일단 향기가. 네. 일단 향기 맛보고. 네. 하. 와. 사장님. 치즈버거 있잖아, 햄버거. 네. 치즈버거 먹는 느낌이에요. 두툼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어묵 향이 강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어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고파요. 요 땡기는 맛. 땡기는 맛. 치즈는 이렇게 땡기면서 먹어야 돼.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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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자. 아이고, 눈치 보여라. 아이고, 눈치 보여라. 나 먹을 때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 근데 어머니. 네. 제가 이 모로케 네. 냄새를 맡았는데 뭐가 딱 떠오르냐면 고향이 떠올라요. 고향이요? 고향. 오, 왜냐하면 고향이, 예. 또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살아계신 전에 제가 좀 고로케를 사다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게 냄새 맡으니까 진짜 이 그 할머니가 사시는 고향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먹어볼게요. 네. 웃는 거 아니에요? 와 고향까지 생각나? 치즈가 얼고 있네요. 어머 깜짝이야. 아 손 안 씻었죠? 너도 안 씻었잖아. 너 내가 오늘 손 네. 씻는 걸 못 봤는데? 저도 안 씻었어요. 그걸 나 끊어줬잖아 아까. 나도 끊어줘 똑같이 한 거야. 어때? 맛이 어때요? 어? 어. 살짝 어. 살짝 짭조름한 맛도 있고 네. 어, 그치. 그리고 야채가 깊이는 아삭함도 있고 어때요 맛이? 어? 어? 뭘 하려는지 원. 말이 할 수가 없는 맛이에요. 표현이 안 떠올라서 그런 거. 표현이 안 떠오르면 이래요. 치즈를 먹으면 칼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치즈에 영양분이 많잖아요. 칼슘하고 이 근육이 생기는 모두. 오바야 오바. 사장님 오바. 말이 돼요 이게? 뒤에 할 말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액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뭐 먹으라고 표현할 것도 왜? 이것만 하고. 이게 뭐야 그게? 그냥 어쨌다는 거야 맛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아니 맛을 표현해. 뭔 표현? 뭐 말만 해야지 표현인가? 뭔 표현이지?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네. 몸이 쓰는 만큼 맛있어요. 다들 맛있다고. 좋네. 치즈가 1순위예요.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치즈 맛이 강한 게 아니라 고로케 그 어묵 맛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묵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묵 향이 확 나니까. 비율도 잘 맞아요 지금. 한 비율이 2:1 같아요. 치즈가 1, 어묵이 2.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왜냐면은 이제 어묵은 두 겹으로 돼 있고 치즈는 가운데 들어가니까 네. 어묵 향이 더 강한데 그 중간에 가장 킬 포인트는 치즈예요. 네. 킬링 포인트는 딱 치즈가 맛을 정리해주는, 끝내주는 맞아. 그런 느낌. 아유, 사장님 덕분에 오늘 그 맛있는 고로케를 네. 만드는 방법도 배워보고, 네. 맛도 보고, 네.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네. 진짜 영광이었어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특히 저 어묵, 치즈 네. 들어간 거, 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선유 씨 진짜 맛있었죠? 네, 저도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우리 어머니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박 나시고 네. 대박 나시고 네. 자, 그리고 우리 삼척중앙시장도 많이 오시라고 파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삼척중앙시장 파이팅! 2, 3, 4, 잠바, 블랙고, 방수포 너 위에 노래 부르지 이게 나의 요단지지 모두 양손 들고 축복의 노래 덤벌 Let's go